오늘 미술학원 원장님인 줄 알았어요. 나 우리 방송국 국장님인 줄 알았어요. 젊어서 젊은 외삼촌이잖아. 어휴, 포스가 어마어마하네요. 무지개 모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무지개 모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 배우 곽도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 근데 평소에 나 혼자 산다는 좀 아니요 자주 봤어요 자주 봤어요. 아 그래요? 네, 자주 봤어요. 정말 너무 TV 보는 것 같고 스크린 보는 것 같은데 곽도원 의원이 저희 무지개 모임에 직접 나오고는 소감이 어떻습니까? 아 제일 뭐 편안한 게 뭐 편안한 느낌 되게 많이 좋더라고요. 억지로 얘기 안 하셔도 돼요.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, 실제로? 아, 다 편해요. 세상 불편하게 지금 이런 얘기 하고 계시면서. 불편하게 지금 아니, 다 편해요. 보니까 사실 오늘도 딱 화려한데 예. 기현 박사님하고 두 분만 이렇게 그러네, 룩이 약간 여기 가슴에 땀 나는 것도 저도 여기 며칠 네, 체육까지 비슷하시네. 와, 제목 봐. 괜찮으셨어요? 괜찮으셨어요? 커튼이 없다. 왜 목이 커튼인데 왜 방에 커튼이 없어요? 저도 무시면 깨야지. 자연적으로. 우리 엄마랑 똑같다. 우리 할아버지랑 똑같아. 해지는 주무시고 해 뜨면 일어나시고. 햇빛이 진짜 직사광선에 이제 어깨가 녹는다고. 다 죽기 싫어서 일어나. 어휴, 배가 녹는다, 배가 녹아. 아이고, 진짜. 아, 지금 얼른. 햇살을 피해서. 아니면 이게 리얼이죠. 시청자분들 저 자세로 보고 계실 거예요.